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창의적으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예.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어제 마감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예, 미국 시장이 CPI 발표 후 그리고 파월의장의 연설 후에 두 차례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과하다라는 얘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 비교적 양호하게 조정을 보였는데 어제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1.9%, 다우 1.4%, S&P 500이 1.79%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이유가 뭐 이유를 그냥 댔습니다. 미국 서비스 PMI가 56.5로 전월보다 높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이 소폭 올라왔고요. 네. 나스닥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우려로 인해서 그 아마존이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좀 이제 주머니에 이제 지갑을 좀 닫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둔화될 것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이제 테슬라가 어제 6.3% 급락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12월 생산량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 공식 부인을 부인을 했습니다. 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할때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좀 세게 하지 네. 못했던 그런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강세를 견인했던 정유와 은행, 산업재들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규제 정책 완화로 인해서 위안화가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와 여행주들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요. 맨 밑에 빨간 것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차시점 매물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매도가 강하게 나와서 그런 하락은 아니고 그동안에 좀 강한 상승 후에 네. 지금 매물이 나오는데 받쳐줄 매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베어마켓 랠리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예,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 말씀을 드릴 아, 텐데. 벌써요? 예,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얼마 갔다고 벌써? 아니, 뭐 나스닥은 올랐지. 충분히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20%? 올랐지만 네.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S&P 500 기준으로 봐서도요. 벌써 끝나면 안 되는데. 예. 코스피 어제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5%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요즘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요 며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환율 1,300원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1,440원까지 사다가 다시 1,300원을 하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동시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수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황제나 그리고 빅이벤트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급 장세이고요.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은 요즘에 보면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한마디로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에 수급의 독특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2차전지나 은행이 어제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낙폭과대 관련주와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인터넷주, 면세점, 화장품,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올라오는 힘이 좀 있는데 이거는 JP모건 바이오 컨퍼런스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좀 올랐다가 그 1월 달에 컨퍼런스 즈음에서 다시 빠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주요국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7월 이후에 매수한 종목들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호주 금리 결정이 있고요. 25bp 금리 인상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10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 프로님 말씀 주셨지만 월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이 정도면 충분하다. 거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상승의 폭이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 상승하기 위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연준에 대해서 기대한 건 아니냐.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베어마켓 랠리 충분했다. 이제는 좀 조정기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조정기에 그러면은 뭐 급하게 과거에 올해 계속 봤던 것처럼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냐. 그렇게까지도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월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연말 정리 매매의 흐름이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주가를 등락시킨
떨어진다. 즉 어제 미국 시장도 보면은 2% 가까이 나스닥이 하락을 했지만 종목별로 하락을 한 거지 전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빅테크 종목 중에서도 어제 반도체나 이제 그 길주들은 한 1% 뭐 약보합 정도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일부 종목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뭐 추세적 움직임이 있다라고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1,300원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가매수 부분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더 극심하게 연말 정리 매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고민은 뭐냐면 실적이나 성장 전망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강세 섹터였어요.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낙폭가드 섹터가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뭐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테마는 따로 있고요. 근데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와서 막 신고가 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뭐 달라지는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물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낙폭가드 섹터는 또 올라오는, 어제 카카오그룹주도 많이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뭐 테마로 또 따라 움직이고. 그럼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강세여서 뭐 신고가 나고 이렇게 올라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그러면 팔고 낙폭가드 종목 사야 되느냐?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면 계속 좋았던 거 조정 보이고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버텨야 되느냐? 아니면 팔고 일부 현금 만들었던 거 현금 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네.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지금 연말 장세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살짝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전반적으로 다시 매도 기조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 7월 이후에 약 10조 원 정도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거나 일부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또 끝날 거예요. 아마도 이제 끝날 건데 그리고 나서 그 끝나고 나서 터닝을 할 수 있느냐 도로 사느냐 이게 또 한 가지 관점인 거. 또 한 가지는 해마다 연말에 쇼커버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차 상황 때문에 그래요. 쇼커버가 있어서 연말에 쇼커버. 예예. 뭐냐면요, 대차 상황이란 건 뭐냐면. 네. 주식을 우리나라는 빌려서 매도를 치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네. 그런데 빌려준 쪽에서 갚아라. 연말에? 그러니까 뭐 6개월, 12개월 보통 그렇게 빌려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내년도 대부분 넘어가지만 그럼 이번 연말까지 갚아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종목이 대부분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배당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거거든요. 그 요 부분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만약에 공매도 때문에 도저히 힘들다. 그럼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면 되냐면 대차 상환해라라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갚으라 그러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합니까? 예전에는 뭐 증권사들이 에시테스 딱 튀면은 네. 주식 썩히지 마시라고. 네. 어? 네. 그래가지고 동의하라 그러면 네. 자기 내 주식인데도 네. 증권회사가 빌려줄 수 있어가지고 한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 그것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증권에서. HTS 팝업 딱 트면은 네. 거기서 이자 주니까 네. 이자 주니까 그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 썩히지 마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예전에는 네. 개인들의 보유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모아서 다른 네. 개인한테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몇 개 네. 증권사에서요. 근데 그게 모럴 해저드 아니냐. 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걸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개인 투자자들 주식 단기 보유할 거면 이자 좀 받고 뭐 외국인이든 어디든 빌려줘라 라는 걸 했었는데 그것도 비난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도의적 또는 그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 상황이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나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줄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마이클이 빌려가지고 공매도 쳐버리는데 그 네 주식 빠져. 아 어차피 난 뭐 포기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히 있느니 그냥 빌려주기를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이자 1% 받고 주가 한 30% 더 빠져볼래? 아, 왜 이렇게 주식을 협박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상품도 네, 나오고 내가 안 빌려준다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빌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아니, 빌리겠지. 전체적으로 안 빌려주면은. 에이, 아, 난 빌려주고 싶은데. 저는 요 얘기 나올 때 항상 과거부터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연기금이 빌려주는 건 이건 안 되지 않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기간이 무기한이야 외국인. 예, 무기한입니다 거의. 외국인 무기한이야 무기한. 예. 개인은 딱 기간이 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 예, 오늘 네.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예, 뒤에 두 분 박사님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차 상황이 우리나라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종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말 장세로 들어갔다 한마디로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요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 시사 이거 아까 공기자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거기에 내용만 몇 가지 특징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백신 접종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1월에 춘절 후나 3월 양행 후에 이게 위드 코로나 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10대 방역 완화 지침이 발표될 것이다 이런 루머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홍콩과 상해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련 낙폭과 대주 이런 반등을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좀 과하지 않았냐 이러는데. 항상 이 굉장히 이 테마가 이루어지면은 밑에서 있기 때문에 이제 세게 올라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월가에서는 중국의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는 대중국 관련된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수는 우크라이나 뭐 지금 아직까지 전쟁 치열하게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건 사업 준비를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재건에 참여할 세부 계획을 검토한다. 그러면서 내용은 뭐 건설기기에 변압기 발전소, 묘줄로 주택, 전선, 가스, 수도관인데 이걸 가져온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준비한다라고 하면서 테마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랬냐면 여기 일부 섹터는 네옴시티 테마하고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재건... 예,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소형 건설이나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섹터가 좀 좋게 움직이는 네. 것처럼 좀 보입니다. 아니 근데 재건이든 네. 네옴시티든 네. 굉장히 이제 멀리 가서 건설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중소형 건설사들이 유리할 건 별로 없지 않아요? 큰 건설사들이 대체로 그 이용만리까지 나가서 뭘 하겠죠? 아닙니까? 그 시장의 테마 형성이니까요. 큰 건설사가 된다 했을 때 이후에 낙수 효과 그리고 관련된 것들 또 실제로 그 중에 몇 개 기업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 몇 개 기업과 연가 비슷한 섹터인 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는 거죠. 아니 중소형이라고 네. 해도 네. 우리나라 건설 면허를 네. 가진 회사들 다 합치면 한 몇십만 개 될 걸? 몇만 개? 몇만 개는요. 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상장된 건설은 있잖아. 네.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소형 건설사라고 하는 거지. 그 건설사가 중소형은 아니야. 아,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 굉장히 앞에 있는 회사들이군요. 아, 당연하지. 도급 순위로 1위부터 한 30위 사이에 있는 회사들인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다 중소형이라고 해. 아, 중소형 그쵸. 주식이 중소형 주식이야. 네, 중소형 주식. 건설사가 주식. 네. 중소형은 아니다. 글로벌이다 이거야. 네. 그러면 중소형 건설주로 동부 건설이다. 중소형 건설 주로 하지만 건설 업계 가면 뜨아 형 그거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세스 2023 1월 5일부터 8일까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요번 AI 모빌리티 센서 요것으로 인해서 워딩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도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추세보다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이 뉴스는 왜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천안 공장 원통형 배터리 생산 라인에 장비 발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업계에서는 이제 BMW의 납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도 GM과 두 번째 합작 공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보다도 테슬라에서 미국에서 할인 행사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예, 연말까지 3,750달러 약 한
50만 원, 450만 원 정도 할인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전기차 할인 안 한다고 맨날 공언하고 다녔잖아요. 네, 할인이 할인, 아니라 가격을 계속 올렸죠. 네, 가격 그동안 올렸습니다. 근데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점유율이 1분기 76%에서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죠. 이제 11월 60%까지 떨어졌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조금 한도로 인해서 이제 보조금 받는 게 막혔어요. 일정 한도까지만 대수까지만 보조금을 주기 소비자들이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자체 할인을 이제 시행을 한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포드하고 GM이 많이 올라왔어요. 뭐 4%에서 9%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목적이 아니냐라는 거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목적 이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소비자들의 소비도나 즉 경기 침체를 반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미국에서 할인 행사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도 테슬라의 하락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요. 자율주행 자회사에 현대차가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뉴스인데요.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로봇과 자율주행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 업계가 사실 굉장히 고난입니다. 이때 현대차는 내년부터 레벨 3 자율주행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고요. 레벨 4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아르고 AI가 폐업을 했습니다. 세계 3대 자율주행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웨이모에 투자 축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이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 연구소의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 그 삐삐에서 시티폰으로 가고 시티폰을 지나서 3G폰을 지나서 오늘의 스마트폰으로 발전된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단계적 발전을 할 거다. 자율주행은. 그래서 뭐가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삐삐에서 시티폰 가고 시티폰에서 3G폰 가고 지금 오는 동안에요. 삐삐가 너무 옛날 얘기인데. 하고 시티폰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주식이 막 엄청나게 좋았어요. 지금 사라진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때 뭐 서울이동통신 날에, 아우, 장난 아니었어. 서울이동통신이라고. 아, 그래요? 지금 사라진 데가 되게 많아요. 10배 이상 늘었을 거예요. 이거 자율주행 쪽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서 기업들의 흥망성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한경 IT의 허라비 기자님의 그래픽을 너무 이쁘게 진짜 잘 그렸더라고요. 각 주행 기술,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에 지금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딱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래픽을 지금 발췌를 했는데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상장회사 제가 쪽 받은 상장회사 없어요. 없어요, 아예? 제가 아직 눈이 좋아서 못 봤지고 했지만 내가 한 군데 가본 데 있는데 저기 서울 로보틱스라고 개미년 뚠뚠해서 같이 한번 가봤어요. 여기에 그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상장회사에. 그래서 요 기술이나 어떤 스타트업들이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 투자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자료들 같이 다운받으셔서 네. 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김영희 또 김한진 박사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그러면 인사드리고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